이명은 8000Hz의 고주파 소리가 가장 흔한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런 소리를 위험한 소리라고 인지합니다. 따라서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하여서 낮에는 정신을 집중하기 어렵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이명의 형태는 매미 소리, 귀뚜라미 소리, 바람 새는 소리 등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명의 크기는 아주 큰 소리에서부터 거의 들릴 듯 말 듯이 약한 소리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명이 어떤 소리인지, 이명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는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약한 이명에도 많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큰 이명에도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명은 청각세포의 손상, 정신적 스트레스, 고요함의 세 가지 조건에서 발병합니다. 그래서 이명은 청력이 나쁜 사람에게 잘 생깁니다. 그런데 청력이 정상인 사람도 청각세포가 미세하게 손상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과거에 시끄러운 곳에서 일을 했거나 음악을 크게 들었거나 군대에서 사격을 했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느끼기에는 청력이 정상이지만 실제로는 청력이 미세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청력이 떨어져 있으면 소리를 정복하기 위해 청각중추의 뇌세포들이 강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청력이 떨어져 있다고 모두 이명이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력 저하 상태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조용한 환경이 더해지면 청각중추 뇌세포의 활동이 더욱 증가하는데 운이 나쁘면 이때 이명이 들리게 됩니다. 이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경우로 되는데 이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거나 이명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익숙해져서 못 느끼게 되거나 이명이 심해지고 불안과 불면증이 생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명을 진찰할 때에는 뇌에 위험한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신경학적 진찰을 하고 청각 유발 전위 검사를 합니다. 청각 유발 전위 검사로는 청신경 세포 종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명을 모두 치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찰과 검사에서 위험한 질환이 없고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귀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낮에 활동하거나 집중할 때 방해가 된다면 음악이나 음향을 이명의 크기보다 볼륨을 약간 약하게 하여 들으십시오. 한편 이명 때문에 불안하거나 밤에 잠들기가 어렵다면 안정제나 수면제 또는 항우울제가 필요합니다. 이명이 있는 분은 목과 어깨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근육 이완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청력이 나쁜 분은 보청기를 착용하여 소리를 크게 듣게 되면 이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잘 듣지 못하여 다시 묻는 경우가 많다면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